거거든요. 자, 1세트 빨리 잊고 자, 두 번째 세트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인디아로 가보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우리 걸렸네. 역시 NRF로 수비 먼저 퀄리티 2입니다. 공격이에요. 인디아 맵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이든 2든 빠르게 들어가서 맵을 먼저 장악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해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단 1이든 2이든 돌파가 된다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돌파가 어렵지 돌파만 되면 뭐 그냥 끝이기 때문에 공격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설 지역으로 역시, 지금 유통로 네. 지나서요. 역시 손상호를 제일 앞세우네요. 네. 손상호가 지금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수 끊어주는 역할로 계속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한을 먼저 끊었고요. 거기에 이오비까지. 아, 이렇게 들으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도. 오한을 왜 이러나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하죠? 완전 날릅니다.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야, 네,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오한을 할 수 있다는 해서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럼요. 자, 우리 걸렸네. 첫 수비부터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자, 인디아도 역시 우리 걸렸네 분위기로 만들겠다. 자, 시작이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상대가 수비입니다. 아, 상대가 수비이기 때문에 퀄리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던져야 돼요. 아, 전략을 던져서 바꿨죠, 이번엔? 조금씩 조금씩 유리함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이미 말려있어가지고 네. 이 분위기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1설 지역이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 한 명 찍혔죠 또. 찍힌 선수는 그냥 가는 게 나은데. 네. 자, 손병수만 빠져있고요. 나머지 넷. 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 네, 자, 이번엔 좋았어요. 자, 손상호 역시 말씀하신 대로 손상호 오늘 좋았거든요. 이거 뒤였는데 허준, 허준, 허준! 하나, 마지막에 하나. 허준 왜 이렇게 똑똑하죠? 자, 그래도 와! 자, 이러면 숫자를 오히려 역으로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자, 와, 백업 해줬어요. 위에서. 네네. 네. 자, 근데 허준이 지금 체력이 거의 없. 와. 야, 진짜 와, 오늘 진짜? 허준 선수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저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이 지금 다 뒤통수였단 말이에요. 네. 다 잡으려고 총을 긁습니다. 그렇죠. 근데 허준은 두 명, 한 명 잡고 그 다음 타겟 딱 잡는데 안 잡히니까 아예 그냥 은평표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게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많은 뷔페집 가서 김밥만 먹고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실수들을 선수들이 많이 하는데 아, 허준 선수 진짜 여자친구 열심히 응원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와, 잘하는데요. 네. 진짜 뭐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잔머리 진짜 좋네요, 허준. 네. 네. 뭐 지금 학교 안 다니잖아요. 아, 뭐 그러니까요. 네. 공부 뭐 지금 끝났는데요, 뭘. 네. 자, 안쪽에 이지연. 여기 지금 수비가 많거든요. 아, 지켰어요. 서로 지켰어요. 예. 네, 뭐 이 정도면 서로 지금, 뭐, 아, 네. 근데 결국 가져가는 거 순간이. 약간 좀 눈빛 교환 느낌이었어요. 예, 예. 서로 이제 망원경을 서로 들고 들어갔거든요. 예. 아, 그러다가 망원경끼리 서로 찍은 거죠. 네네. 아, 송광영 이번 라운드는 또 송광영이 날아다니네요. 네, 우리 걸렸네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 기세입니다. 네. 워낙에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기세가 살면요 자기들이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럼요.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세가 좀 압도적이에요. 좀. 자, 그래도 김호준이 그래도 김호준이 둘. 일단은 C4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부담이긴 한데 손병수가 일단 들어왔거든요. 자, 너무 지금 너무 분위기에 심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였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잘 끌었어요 퀄리티가. 이게 좀 양손이 좀 살아줘야 돼요 퀄리티는. 네. 손상호 선수하고 손병수 선수. 네. 이 두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지 사실 퀄리티가 원하는 대로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아, 양손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네. 말인가 있어요. 양손. 네. 손씨 둘. 자, 우리 걸렸네의 기세를 계속 살려줄 수 있었어요. 좀 전 라운드를 만약에 퀄리티가 잡지 못했다면. 자, 근데 여기서 끊어내면서 이제 다시 조금 침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퀄리티. 네, 김호준 선수는 아마 흔드는 역할일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레인일 것 같은데 손상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스나를 들고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깎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허물려고 지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네. 네. 자, 근데 보이진 않았어요. 보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 안 보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손병수 선수만 지금 세터 쪽에 아, 사운드 계속 주고 있네요. 여기요. 네. 여기 아, 손병수 엉덩이를 찔렸어요. 아, 이거는 네, 오하늘 선수가 오는 걸 아예 몰랐고 예. 일단 저기서 사운드를 계속 내주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개구멍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언진을 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시선 하나가 개구멍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1을 좀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됐네요. 아, 이지현이 두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나오죠. 아,
잘 싸웠는데요, 전봉규가. 예. 이거 찍힌 거 잡아야죠. 무조건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자, 전봉규 잡고. 들어가는 건 오바고. 네. 그렇죠. 3대2. 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걸렸네가 약간 좀 너무 나댑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유리한, 아, 상황, 유리한, 네, 상황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되는데 괜히 나가서 잡히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자꾸 지금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네. 좀 전 라운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라운드 역시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봉규 선수가 그 개구멍을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오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네, 그거예요.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완전 땡큐예요. 예. 여기서 만약에 지금 2에 아무도 없다는 걸 사실 이 선수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전봉규 선수와 이재현 선수. 어차피 1은 들어가기 힘들다. 네. 롱을 선택을 하나요? 이건 약간 도박수인데. 오, 송광영. 그리고 이우빈은. 네. 1은 어차피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2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네. 2 들어가는 게 맞는데 빠르게 가야 돼요. 시간이, 네, 얼마 없어요. 여기 빼고 다 와 있어요. 수비가 다 와 있어요.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전봉규 잘했어요. 아, 근데 이우빈 하나 쏘고. 아, 네, 호준. 사실 이번 라운드도 이렇게 어렵게 갈 게 아니었어요, 우리 걸렸네가. 근데 조금 더 우리 걸렸네는 분위기를 좀 침착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퀄리티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더욱 경기가 풀어지기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걸렸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나아질 때 너무 신나는 플레이를 하면, 네, 그게 퀄리티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네, 퀄리티가 자,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선 계단조. 지금 생각이 많아요, 퀄리티가. 네, 네. 예, 결정도 쉽게 못 내리고. 자, 근데 여기는 쉽지 않고. 아, 쉽지 않아요. 여기는, 네, 계단 쪽은요. 지금 한 번 나갔다는데 비 다 날았어. 네. 네. 인디아의 계단은 들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다. 그렇죠? 네, 이런, 네,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만큼 좀 사각지대도 많고. 오하늘. 오하늘이 진짜, 예, 이렇게, 네, 꾸준하게 잘해주면요. 오하늘 송광영. 우리 걸렸는데 진짜 무서운 팀입니다. 자, 이지현. 그래도 조금씩 숫자를 맞춰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오하는. 배감이 너무 많아요. 이어지. 이거 퀄리티 선수들이 이번 라운드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올 쳐야 돼요. 올인 한번 해가지고 지던 이기던지 간에 자신들의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예. 아, 지금 우리 관련된, 아, 퀄리티 선수들 올 하네요. 네. 네. 지금, 네, 주문하신 대로 정확하게. 네. 퀄리티가 2라운드를 이기려면, 지금 우리 관련대가 지금 약간 포메이션 갈리지 않았습니까? 바꿨어요? 네, 계속 나오거든요. 네. 지금 퀄리티가 똑똑한 팀이었으면, 아, 쟤네 계속 전진 나오니까 올 치는 게 해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퀄리티가 올인 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수비가 지금 전진해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유통로 지나서 이설 지역으로 완벽하게 5명 다 들어가자. 이 작전이에요. 여기까지는 호흡을 좀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빨리 해야 돼요. 네. 가 삐셔야 됩니다. 자, 송광영. 쑥쑥 들어가야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예, 네, 여기서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자, 수비들 지금 빼고 모고 있고요. 한 명만 뒤로 돌죠. 이호비만 뒤로 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돼요. 한 명 찍혔죠? 네, 퀄리티가 지금 너무 많이 재고 있어요. 아, 근데 한 명 찍혔고, 두 명 찍혔고, 이쪽은 퀄리티. 자, 김호준. 혼자 남았네요. 너무 많이 되네요. 네. 그냥 자, 지금 올칠 거였으면 확실하게, 네, 들어갔어야 됐어요. 잡힙니다. 5대1 전반전 마무리됐어요. 이 정도면, 아, 지금 거의 배꼽 보일 기세예요, 네, 지금. 주민규 선수 지금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네. 자, 근데 뭐 추민규 선수의 컨디션은 안 좋다고 합니다만 경기 내에서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고 이제 후반전. 자, 우리 걸렸네 공격이에요. 네. 퀄리티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걸렸네가 똑같이 올인 형태로 가려고 하다가 추민규 선수가 잘려서 안 가네요. 네. 먼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걸렸네가 만약에 오링성 공격을 했을 때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보시면 지금 퀄리티와 우리 걸렸네의 지금 뭐 일단 분위기 자체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눈치챌 수 있으실 건데. 야, 지금 여기서도 사실 우리 걸렸네가 뭐 망설인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쭉쭉 들어가거든요. 올인할 때는. 근데 만약에 지금 수비니까 퀄리티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여기서 조금만 더 침착함을 가져간다면 또 점수를 그만큼, 그렇죠, 또 만회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되게 침착해야 됩니다, 퀄리티 선수들. 그냥 뭐 상황 자체가 약간 좀 유리해졌다라고 해서 뛰쳐나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고요. 자, 우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걸렸는 한 명만 딱 맞추고자 욕심을 부릴 텐데 오하늘이 그걸 딱 해주네요. 아, 이거 좀 뼈 아프네요. 네. 자, 이러면 이설 지역이 지금 전봉규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오하늘이, 아하. 오하늘한테 찍히면 돼요. 떴어요. 오하늘. 네. 네, 오하늘도 아이디가 떴기 때문에 지금 총 쐈는데 좀 안 나간 것처럼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자, 오하늘한테 한 번 걸리면 갑니다. 손상호가
역시 퀄리티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오한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설 수비 두 명으로 늘었어요. 사실 라이플들이 조금 기운을 더 내줘야 되는 게 조금 더 이 퀄리티를 위해서 좋은 건데 네. 손상호가 사실 라이플들이 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면 할 게 없거든요. 손상호 지금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안쪽에 둘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지금 우리 걸렸네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좀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게 지금 좋아. 송관영 수염 없어도 얼마든지 제플레이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자 그래도 김호준이 둘 알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이호비가 잡고 손병수 이것만 세이브를 해준다면 1대1 만들어 자 1대 오한일과 손병수 1대1 빨점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잘 버텨줘야 됩니다. 오한일 우리 걸렸네의 스호신 오하늘입니다. 와 진짜 아 진짜 오하늘만 눈은 없었어도 네 아 퀄리티의 하늘은 지금 먹구름이 뒤덮였거든요. 네. 우리 걸렸네는 오하늘 선수 덕분에 태양이 하늘이 번쩍이에요? 완전 네. 지금 요즘에 9월 하늘 보시면요 구름 한 점 없이 완전 파란 하늘. 네. 네 우리 걸렸네는 그래요 지금 정말 지금 사실 야 오하늘 선수인데 네. 분위기가 정말 좀... 침착하게 생겼잖아. 이런 네. 선수들, 이렇게 생긴 선수들이 스나이퍼 해야 돼요. 날카롭게 생겼어요. 네, 네. 완전 자, 보십시오. 올인했을 때 네? 들어가는 타이밍이 그냥 망설이지 않고 쭉쭉 들어갈 거예요. 그럼요. 네. 자, 송관영 이런 계단, 식으로. 자, 계단 좀. 어! 팀킬 하나 좋아요, 있었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나쁘지 팀, 않아요. 네, 팀킬은 하나 있었어요. 자, 김호준이. 와, 오, 김호준. 네, 김호준. 야, 근데 허준이 다시 또 숫자 맞췄고요. 아, 김호준 진짜 잘했는데. 그러게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 걸렸네가 팀킬이 하나 있어서 네. 그게 좀 오게 티였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 걸렸네 어쨌든 매치 포인트를 찍어 놓은 상태. 이설! 아, 이지연, 허준 이지연. 하나 잡고! 이지연 이거 못 막으면 끝나요, 경기 끝나요. 진짜 자, 허준. 1대1. 무빙 진짜 조잡한데 안 맞아요. 아, 그래도 이지연이 1대1 세이브 해냅니다. 이지연 선수가 아까 뭐 공개방에서 이제 손 푸는 모습을 잠깐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오늘 좀, 좀 손이 날래다. 예, 손도 빠르고 컨디션 좋아 보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세이브를 한 번씩 해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팀킬, 우리 걸렸네의 팀킬이 없었으면 네. 아,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됐어요. 네, 퀄리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예, 낭떨어집니다. 그럼요. 네. 지금부터 네. 계속이에요. 네. 지금부터 내일은 군대 가는 날이에요. 네. 오늘에서 끝내야 돼요. 오늘에서. 네. 딱 이 숫자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을 불살라야죠. 네. 아, 좋아요. 시작 좋아요. 전봉규! 그렇습니다. 10호 발견. 다 불러야죠. 예. 다 불러야 돼요. 자, 전봉규 선수가 뭐 팀의 리더니까 자기를 끌어올리는데도. 자, 전봉규가 다 했는데. 전봉규도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여기서 예, 나가면 안 되고 최대한 버티면서 싸워줘야 되고 손병수가 빨리 와줘야 됩니다. 아 전봉규 지금 탄을 갈아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탄을 못 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저거 네 번밖에 못 쏴요. 오, 자 일단 오한을 이오비. 정말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긴장해서 알가는 거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한을 네. 아. 일단 오한을 선수가 하나 잡고 갔고요. 전봉규와 이효비 1대1, 다시 또 1대1. 이효비 선수는 지금 총 찾을 수도 있겠고요. 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아, 좀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전봉규 선수 쪽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봉규 선수 입장에서는 어딜 봐도 뒤통수가 근질근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허준 선수, 끝내라, 끝내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효비.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죠? 네. 여기 없다는 거 알았으면. 자, 여기만 봐야 돼요. 여기만 봐야 돼요. 자. 10호만 봐야 돼요. 야! 이효비! 결승 대출! 세트스코 1대 0! 우리 건양대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럼요. 아, 이런 거 e스포츠에 한 번은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아. 아.